그저 무대에 서는 분들은 박수를 많이 받으면 시장하지도 않다고 그럽니다. 자, 전국 노래자랑 경상남도 하동군 편이 시작이 됐습니다. 많은 분들 모시고 이 무대에 나오실 분들이 어떻게 있었던 예심에 많이들 나오셔서 그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어렵게 이 자리에 서시게 됐습니다. 여러분들의 대표요, 또 이 무대의 꽃입니다. 처음부터 끝까지 꼭 응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한 분 한 분 모시겠습니다. 첫 번째 출연자 박수 주세요. 물라카 파동 세찬 반대게 명예 참판 백찬대감 나가신다. 물러거라. 물러거라. 아이고 아이고 저 참판 어르신 납셨습니까요? 아이고 누구시더라. 아이고. 아이고 예예예. 예. 아이고. 홍진사 아니시던가. 아예예예. 얼굴을 보셨습니다. 아이고 오랜만에. 아예예. 아니 그동안에 그냥 뭐 본처를 안 오셨는지 아주 무서워졌습니다. 아, 예. 아니 저 그런데 그 저 찬판어른께서는 금년에 그 저 어떻게 되셨나요 연세가? 연세가? 네네. 글쎄 어른하고 여자하고에게 나이 물어보는 건 실례라고 하던데. 아예 아이고 아이고 나이가 이게 참. 가만히 있으면 그지 뭘 물어보냐. 아니 내가 그래도 어르신네 모실래니까 확실하게 좀 알아야 극진이 모실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요. 글쎄 좀 예. 그렇다면 내가 예. 알려주지. 예예. 75이 넘은 년은 오래됐고 70 넘으신 지는 오래됐고 예. 그 다음에 80 고개는 아직 조금 멀었고 80 고개는 아직 멀었고 못 넘으시고? 그렇지. 아니. 예. 참네. 아니, 근데, 그, 어떻게 저보다도 더 오래되신 것 같습니까, 그래? 예? 아시는 분들은 박수 치시는 분 그래. 아이고, 웬일이야. 나보다 더 늙었다고. 근데, 자네, 그럼 몇 살인가? 자네? 아이고 나 임신 이 여보 저기 얘기 좀 해줘. 웃지 말고 나보고 자네를 한다. 야야야. 아이 뭐 소인은 금년에 그냥 내림을 90이 올시다 왜요? 아 그러면 미소를 넘겼다는 얘기네. 아유 살짝 넘겼죠 벌써. 아이고, 아이고 이런 동안 예지 그게 장유유사인데 행님이시구만. 아이고 예. 아이고 예. 잘못됐어요. 아이고 양보야. 아셨는가요? 아, 참판님이 형님이십니다. 아, 그저 뭐 이거장의 역사를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런 재미난 얘기도 있습니다. 그게 예. 아니 근데 건강하세요. 네, 건강하세요. 그건 저 남자는 명예 참판을 오래 하셔서 지금도 또 맞아 이러셔. 근데 사실 뭐. 우리 그 선비님의 정신도 그렇고 어르신네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그렇게 다 어렵게 보여도 다스리는 마음이 얼마나 따뜻합니까? 그렇습니다. 그렇죠. 예. 다시 한번 이 여장에 참 어르신네고 또 참판이신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 그 대근 원형대로 다 이렇게 또 복원이 돼서 많이 찾아오시죠? 그렇고 말고요. 아, 예.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, 거기서 예. 사라져가는 우리 선조들의 고유한 우리 고전 문화를 가르쳐 주다 보니까. 아이고, 예. 알고 싶은 사람들이 줄을 이어요, 예. 저 와서 뵈니까 외국 분들도 눈에 한옥 띄는데, 요새 보고 저 하동, 그 야차 축제가 있잖아요 또 그러네. 그래서 오셔서 맞던도 보시고 그러시는데 그냥 오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 아이고 고맙습니다. 아 또 내가 그런 맛이 모습에 그냥 싸박 죽었었잖아 내가 그냥. 자 그럼 오늘 저 노래를 한 자리 하셔야지요. 그치 아는 노래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노래신데?
옛날 서영춘 씨가 부르셨던 서울구경, 서울구경. 서울구경! 그거 길게는 못하고 2절까지만 할 거야. 아, 2절까지만. 예. 근데 어르신, 이거 잘 하셨는데, 그건 서영춘 씨가 먼저 부르신 게 아니고, 고우의 선배 되시는 양석청 선생이 맨 먼저 부르셨습니다. 아, 그렇죠. 이게 제대로 된 거야. 이게 잘 모르시는 분도 많지요, 뭐. 자, 그럼 서울구경! 함께 가봅시다. 서울구경 2절 하시는데 참 따박따박 잘 하셨습니다.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. 자판으로 소원하시오. 소원하시라고. 예, 건강하시죠? 예, 예.